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남성의 정석 강의 파트 3 발기부전의 치료. 오늘은 6장 진공압착 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압착 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에 도입이 될때 이거를 의료기기가 아니고 성인용품으로 분류를 받았어요. 허가를.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성인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미국 쪽에서는 이거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환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라고 이제 인디케이션 이렇게 줘요. 진공압착기구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히 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처방받은 대로 사용했을 때 몸에 큰 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일 거고, 그 다음으로는 뭐 먹는 약이나 아니면은 주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 몸에 뭔가 투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치료를 지속하는 비율이 낮다. 처음 사용한 환자가 이것을 1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한 5에서 7%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진공압착 기구라는 게 음경의 뿌리 부분에 타이트한 고무 밴드를 감아요. 피를 뽑아 올려서 그걸 고여 있을 수 있도록. 그 밑에 밴드가 감겨 있고 피를 뽑아 올리니까 고여 있을 수 있겠죠. 원래 우리가 발기가 될 때는 해면체로 동맥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동맥혈은 따뜻한 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정상적인 색깔이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압착기구로 피를 뽑아 올리게 되면은 동맥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맥혈도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음경 전체 색깔이 약간 불그스름한 게 아니라 좀 푸르죽죽한 상태가 돼요. 온도도 따뜻한 온도가 아니고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무밴드를 감아놨기 때문에 사정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음경 자체가 원래는 형태가 해면체가 대략 한 절반 정도는 몸 밖에 나와 있고 절반 정도는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공압착기구 같은 경우에는 음경 뿌리 부분에만 밴드를 감아놓고 그 위쪽에만 피가 오기 때문에 밑에 쪽 해면체에는 피가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강직도가 없어요. 힘이 별로 없다. 이러저런 이유로 환자분들이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다가 사용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진공압착기구 하면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30살, 30대 초반의 환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 환자분은 이제 당연히 이거 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에서 살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오랫동안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고무링을 걸어놓고 진공압착기구를 쓴 상태로 그냥 두고 잠이 든 거예요. 음경 지속 발기증이라는 이제 질환이 있어요. 발기가 되는 것은 피가 이제 들어가서 해면체 밖으로 피가 안 빠져나가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4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은 해면체 내부에 괴사가 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 환자분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으로 계속 치료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다시 와서는 수술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팽창형 수술까지 해야 됐던 환자분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릴 때 진공압착기구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도 물을 수가 없어요. 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쓰시면 안 돼요. 진공압착기구 쓰시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쓰시고 싶으시면은 뭐 호기심에 얼마든지 써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쓰진 마세요. 원래 쓰라고 했던 만큼. 음경 지속 발기증은 4시간 지속 이상 지속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2시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4시간까지 기다리면은 기다려서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서 아무리 빨리 조치를 취한다 그러더라도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럼 그땐 이미 6시간 지나가고 골든타임 넘어가기 때문에 손쓸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근데 2시간으로 잡으면은 2시간 이후에 발기가 안 풀리더라도 그때 당장 응급실 가서 처치를 하면은 4시간 이전에 손을 댈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발기력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시간 넘지 말라. 그것만 지키시면은 진공압착기구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